TV로 본대요. 교회 오빠요. 뭔 뜻이요? 난 모른다요. 교회 오빠요. 난다요. 작성자 비공개님께서 대답하셨다. 교회 오빠는 교회라는 장소와 오빠라는 관계가 합쳐진 복합 명사인데 원래의 뜻은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알고 지내는 오빠입니다. 남자와 걸어가는 모습을 친구가 보고 누구야 물으면 그저 알고 지내는 교회 오빠야 라고 하는 해명형 호칭에 불과했지만 지금의 교회 오빠는 상당히 많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호칭이 되었죠. 1. 외모. 하얀 피부에 선한 인상. 2. 패션 스타일.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네. 3. 생활.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예의 바름. 대다섯 명?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 정말?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4. 이미지. 좋은 말, 착한 말 등 긍정적인 표현을 잘함. 5. 특기사항. 기타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잘 다루며 맑은 목소리로 노래 부름. 사랑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완벽한 교회 오빠인 줄 알았다. 적어도 그 녀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녀석이 목사님 아들임에도 산수에서 수학으로 넘어가며 교회에서 멀어지고 나서는 세상에서의 어찌됐든 교회에서는 나의 압승이었다. 그런데 놀 만큼 논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바울처럼 변화되어 교회로 돌아오자 자매들은 뭔가 스토리가 있다며 더욱 좋아했고 그래서 나는 어느새 어설픈 교회 오빠가 되었다. 오빠 이제 교회 나오기로 한 거야? 아 그래야지. 오빠 밥은 드셨어요? 송호수. 녀석과 나는 참 다르다. 가장 소중한 거요. 예수님이요. 여자요. 가족? 여자. 큐티요. 여자. 왜죠 하나님? 왜 호수는 자동차 디자이너고 저는 아직도 취준생인 거죠? 아니 학창시절 내내 신앙생활 한 건 전데요? 녀석은 방황이란 말을 주로 쓴다. 방황하던 놈이 성경통독을 시작했다고 하자 많은 자매는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래, 네 얘기 들으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 듣는 것 같아서 은혜롭다. 진짜 누나 덕분이에요. 하은 누나도 호수의 방황에 은혜를 받는 건가? 누나 속지 마요. 딱 들어맞는 흰색 티에 청바지. 여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몸짓. 하은 누나는 오늘도 이쁘다. 누나를 녀석에게 절대 뺏길 수 없어.
얘기? 언니, 언니도 호수 오빠 이태원에서 만났다면서요. 우리 다 당했어요. 우리의 자유용원 호수가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 놀던 대로 논 것 같다. 그러니까 호수야, 조심했어야지. 보통 비밀 연애를 하면 유명한 데는 절대 못 가고 최대한 멀리 강 건너까지 가서 데이트를 하는데, 순진한 호수는 사람들 보기 좋게 붐비는 도심을 마구 활보하며 자매들에게 애매모호한 멘트를 날렸으니. 근데 아무리 봐도 문어발 연애를 하려고 덤빈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당했다고 생각해? 내가 선택한 건데? 이 사건의 주체는 니들이야. 니들이 애야? 애도 아닌데 휘두른다고 휘둘린 게 문제지. 아니, 비슷한 데 데려가서 비슷한 멘트하고 그러니까. 니들 호수가 외모 좋고 스펙 좋아서 반응한 거잖아. 근데 이제 나한테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성질 내는 거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난 걔처럼 흘리는 타입 별로라 안 만났어. 누나 타입은 어떤 남자인지 물어보고 싶다. 하지만 일단 누나. 아이고, 그 겨울 수련회 광고 영상 누나가 만들었죠? 어. 그 소스 영상은 어디서 찾은 거예요? 한참 바쁠 때 만든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나, 그 부활절 영상 제가 만들었는데요. 저기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이 시간에? 길 건너 카페 갈까요? 그래.